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연인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자들 틈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던 대가라는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8살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지금부터 저의 다이나믹하고도 기막힌 사연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사실 아내를 만나기 전 옛 애인과 7년 정도 만났고 결혼 전제로 동거 중에 있었습니다. 엄마를 무척이나 많이 닮아 처음 볼 때부터 끌렸었죠. 집안도 좋고 학벌도 뭐 하나 빠지지 않던 옛 애인은 특히나 저희 부모님께서 좋아해서 결혼을 서두르려고 했지만 그쪽에서 영 성에 차질 않았던지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차일피일 결혼을 미루기만 하더라고요. 끝내 옛 애인은 본인 생일날 저를 두고 조건도 돈도 더 괜찮은 다른 남자와 바람폈고 제게 이별 선언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에 붙잡았지만 옛 애인은 이미 다른 남자의 아이까지 가졌고 곧 결혼할 예정이라며 자기를 정말 사랑한다면 물러나 달라고 하더라고요. 결국 쓰린 눈물을 삼키고 헤어지게 된 저는 옛 애인을 잊기 위해 많은 여자들을 만나고 다녔습니다. 새 여자, 내 여자 썸 타며 동시에 만나는 건 일도 아니었어요. 그러다 어머니께서 이런 제 방탕한 연애 생활에 제동을 거시더군요. 이놈아, 언제까지 걔 때문에 이렇게 마음을 못 잡을 거야? 그러지 말고 얘 한번 만나봐라. 너 전에 만나던 걔랑은 아주 천성적으로 다른 애야. 착하고 순수한 게 너한테 아주 딱이야. 라고 사진을 건네주시는데 세련되고 도도한 외모가 제 이상형이더군요. 실제로 만나보니 제 마음을 끌어안을 만한 외모를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자한테 배신을 당했던 저는 색안경을 끼고 여자와 대화를 이어나갔지만 이상하게 얘기를 할수록 아내의 순수함이 제게 전해져 왔고 은연중 제가 여태 만났던 여자들이랑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녁을 먹고 술잔을 기울이며 그녀에 대해 좀 더 알아가고 싶었지만 통금 시간이 있다며 서두르는 여자를 집 앞까지 바래다 줄 수밖에 없었어요. 저기 또 만날 수 있을까요? 내일 저녁 시간은 어떠세요? 라고 매너 있게 얘기하자 그녀는 수줍은 얼굴로 홍조를 띤 채 고개를 끄덕이며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얼마 만에 느껴보는 설레임이었던지요. 저는 그녀를 제 여자로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어머니께 이런저런 정보를 일일이 받으며 그녀의 마음을 얻고자 했습니다. 저는 만난 지 두 달 못 되어서 그녀에게 프로포즈를 한 후 환영하는 양가 상견례를 마친 후 호화로운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어요. 장모님께서는 제 손을 꼭 잡으시며 신신당부하시더라고요. 우리 정인이 좀 잘 부탁하네. 참 착하고 자네를 누구보다 이해해 줄 걸세. 이제 부부가 되었으니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 애를 잘 지켜주게나. 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제 아내 손을 꼭 잡고 아내로서 존경하고 평생을 사랑하겠노라고 처갓집 부모님 앞에서 맹세를 했습니다. 아내도 믿음직스러웠던지 제 팔짱을 끼더라고요. 그런데 저 멀리서 제 눈을 어지럽히는 여자 하나가 불현듯 눈에 띄었습니다. 삐딱한 자세로 저를 쳐다보는 그 여자. 네, 그 여잔 바로 죽어도 잊지 못할 것 같던 바람핀 제 옛 애인이었어요. 그런데 옛 애인 품에 웬 아기가 안겨있더라고요. 예감이 좋지 못했던 저는 행여나 아내에게 이 사실을 들킬까 싶어 당당하게 저를 향해 다가오는 옛 애인을 끌어내서 사람들 눈에 안 띄는 대로 갔습니다. 너 어쩌자고 내 결혼식에 나타났어? 우리 헤어진 지 벌써 1년이나 됐어. 지금 와서 내 결혼식장에 나타난 이유가 뭔데? 딱 보면 모르겠니? 나 오빠 애 낳았어. 내 남편 애인 줄 알았더니만 알고 보니까 오빠이더라고. 그것 때문에 나 내 남편한테 조만간 이혼당할 것 같은데 오빠가 이렇게 결혼해버리면 우리 애는 어떡하니? 라면서 기가 막힌 말을 하는데 저는 옛 애인 품 안에 있던 아기를 보며 정신이 혼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대체 어떻게 손을 써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내가 멀찍이서 수상함을 느끼고 오는 것을 눈치챈 저는 일단 옛 애인에게 나중에 얘기하자고 했지만 옛 애인이 보란듯 버티는 바람에 아내랑 마주하고 말았습니다. 자기 누구예요? 아는 사람이에요?
라고 아내가 먼저 웃으며 얘기를 건네길래 뭐라 하기도 전에 얘 내인이 끼어들어서 받았습니다. 나 진우 오랜 친구예요. 친한 친구라서 아기가 아직 어린데 참석했네요. 결혼 축하드려요. 라고 말하니 아내는 고맙다고 인사했고 처가 어른들이 절 부른다면서 절 그 자리에서 벗어나게 해주었습니다. 심장이 쫄깃해지는 게 아내를 보기가 천근만근 무거웠어요. 어머니도 눈치채셨는지 표정이 안 좋으시더군요. 어찌되었든 전 가시방석에 앉은 것처럼 불안에 떨다 신혼여행을 다녀왔고 신혼여행 마지막 날 밤 아내와 와인 한 잔을 주고받으며 제게 은근히 물어왔습니다. 혹시 결혼식장에서 만난 친구 과거에 얽힌 여자는 아니죠? 왠지 분위기가 좀 묘하길래. 아 그런 거 아니야. 그냥 말 그대로 친구야 친구. 원래 부부끼리 같이 온다고 했는데 남편이 바빠서 어떻게 혼자라도 오게 됐나 봐. 그래요? 기분 탓인가? 안고 있는 아기가 왠지 진우 씨랑 닮아 보여서 숨겨둔 옛 여자인가 싶었네요. 닮기 누굴 닮았다 그래. 제가 당황해서 얼굴이 시뻘개지자 아내는 푹 웃으면서 농담이라고 하는데 왠지 아내가 저와 얘 내인 사이를 눈치챈 게 아닌가 싶어 계속 살피게 되더라고요. 얘 내인 덕분에 달달한 신혼여행이 아니라 지옥과 천국을 오가는 여행이 되었습니다. 아내가 계속 의심하는 것 같길래 저는 되려 화제를 아내 쪽으로 돌리고는 여태 진심으로 사랑하는 남자는 없었냐고 했죠. 순결하고 깨끗한 내 아내는 부끄러운 듯 그저 남자를 잘 모르겠다는 말만 하더라고요. 속으로는 흡족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죄책감도 들었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아내를 아껴주었고 아내는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시길 늘 세 사람이 잘 들어와야 한다고 했는데 정말로 아내는 잘 들어온 세 사람인 건지 복이란 복은 다 받은 것 같았어요. 승진도 하고 월급도 오르고 아내 말을 듣고 산 아파트값도 많이 올라서 한마디로 살만 나더라고요. 거기다 아내는 기특하게도 제 아이까지 가지게 되었습니다. 함께 산부인과에 초음파를 보러 갔는데 뱃속 꼬물이가 방방 뛰는 모습이 어찌나 예쁘고 사랑스럽던지요. 나도 드디어 아빠가 되는구나 싶었는데 그 순간 결혼식장에서 보았던 얘 내인이 안고 있었던 아기가 불현듯 떠올랐습니다. 보자마자 묘한 느낌이 들었던 그 아이. 아비만 알 수 있는 말 못할 감정이 휩싸이면서 신경이 쓰였지만 지금으로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없었죠. 그러던 아내가 제게 넌지시 진수성찬을 차려주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보, 나 입덧이 너무 심해서 그런데 친정에 좀 가 있으면 안 돼요? 아무래도 친정이 강남 쪽이라 산모교실이며 베이비페어며 많이 열리더라고요. 가끔은 올게요. 아이 때문이라고 해서 말릴 수는 없었습니다. 어차피 아내는 임신한 후에 오히려 밖으로 돌기 시작했었고 제가 퇴근한 후에도 아내가 집에 없었던 날들이 많아서 차라리 걱정이라도 덜하게 처갓집에 가 있으라고 허락을 해주었네요. 아내가 떠나 허전한 맘에 어머니께 얘기를 했더니 말이 끝나자마자 바리바리 잔뜩 뭘 싸우셨더라고요. 너 잘 먹는 반찬들만 골라해왔다. 네 아버지 다 큰아들한테 웬 유난이냐고 하는데 내 새끼 내가 챙겨야지 누가 챙겨. 안 그러냐? 하시며 냉장고를 그득그득 채워 놓아주시는데 아내보다 좋은 건 역시나 어머니더라고요. 가끔 아내는 약속대로 집에 왔지만 어머니가 저와 함께 있다는 것을 안 후 시간이 지날수록 텀이 길어졌습니다. 심심했던지 쓸데없는 취미로 SNS를 운영하면서 아기 태명과 함께 임신 생활들을 전했고 이놈의 SNS로 인해서 얘 내인까지 아내의 임신 소식을 알게 된 건 최악이었죠. 제가 애 아빠가 된다는 소식에 꼭지가 돌았던지 얘 내인은 작정하고 제 행복에 제동을 걸기 시작하더군요. 제 회사 앞에서 저를 기다리며 찾는데 오래 사귄 만큼 제 회사 동료들은 얘 내인의 존재를 잘 알기 때문에 행여 사생활로 인해서 직장 생활에 문제가 생길까 싶어서 그 여자에게 통사정을 했죠. 아, 제발 나한테 왜 그러는 건데? 우리 다 끝났잖아. 나 결혼했고 이제 가정 가졌는데 나더러 어떡하라고. 얘가 오빠인데 어떻게 우리 사이가 끝날 수가 있어? 그러지 말고 지금 사는 여자한테 모든 거 다 고백한 다음에 이혼하고 나한테 와. 오빠도 나 아직 사랑하잖아. 웃기지 마. 내가 사랑하는 건 오직 내 아내뿐이라고.
내 아내는 너랑은 처음부터 근본부터가 다른 여자야. 나밖에 모르는 순수하고 착한 여자. 절대 상처 줄 수 없어. 뭐? 순수한 여자? 나랑 근본부터가 달라? 어떻게 네 자식 낳은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니? 과연 네가 네 와이프에 대해서 알아도 그런 소리가 나올까? 집과 짓게 친정에서 얌전하게 생활하는 우리 아내를 털어봤자 먼지 한 톨 안 나는 건 당연했죠. 저는 도무지 해결책이 보이지 않길래 부모님께 모든 걸 말씀드렸고 이에 집안이 발칵 뒤집혀지며 노발대발하시곤 난리가 났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어머니는 내심 아이에 대해서 이것저것 물으시기도 했는데 사실 저희 집이 손이 귀한 집안이라서 그 아이도 받아들이고 싶은 욕심이 있으셨나 봅니다. 직접 옛 내인을 집에까지 부르시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이미 끝난 인연인데 애 엄마면 애 앞에서 부끄러운 짓 더 이상 하지 말고 똑바로 살거라. 애를 못 키우겠다면 내가 키워주마. 네가 우리 아들을 조금이라도 사랑했다면 잘 사는 우리 아들 앞길 망치는 건 옛 연인으로서 할 짓은 아니지 않니? 라고 말을 하니 옛 애인은 거짓인지 진실인지 모를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더라고요. 하면서 어머니께 쇼킹한 증거를 내미는데 그 사진을 보고 다들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아내가 어떤 외국인 남자와 함께 현란한 무대에서 술잔을 기울인 사진이더라고요. 옛 내인이 뱉은 대로 제대로 건수를 올렸더군요. 이거 오빠 부인이 옛 어학연수 시절 스케일 크게 놀았던 사진이에요. 하도 한국에서 쇼킹한 소문이 돌아서 외국으로 가서 싹 세탁하고 왔다던데 소문 들어보니 아주 가관이던데요. 어머니께서 오빠한테 이 여자 소개시켜줬다고 하던데 잘 알아보고 소개시켜주신 거 맞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머니는 그 사진을 보고 식겁해서 뒤로 넘어가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저도 그 사진을 보며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두꺼운 화장에 낯선 옷차림을 한 그녀는 진정 제 아내가 맞았습니다. 순간을 놓치질 않고 옛 애인은 저희 어머니께 통사정을 하면서 엎드려 빌기까지 하더군요. 저도 옛일 후회하고 있어요. 이젠 제 아들에게 좋은 가정을 만들어주고 싶다는 생각밖에 안 드네요. 저 역시 오빠를 못 잊고 있고요. 제발 절 받아주세요, 어머니. 라고 하는데 어머니는 심란한 듯 일단 한번 생각해보자며 옛 애인을 돌려보내고는 침착하게 제게 말했습니다. 예, 차라리 흠잡은 게 잘 됐다. 엄연히 이건 우리가 속아서 한 결혼은 분명하지 않겠니? 그렇다고 이혼하면 서로에게 흠만 갈 테고 어찌됐든 기왕 낳은 아이 어쩌겠니? 네 처한테 이를 빌미로 애 둘 다 키우라고 하자꾸나. 라고 하시는데 저는 어머니의 말에 머리가 새하얘지며 도무지 어떤 판단을 내려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솔직히 아내에게 든 실망감과 배신감이 어마어마하긴 했습니다. 요조숙녀 마냥 온갖 고귀한 척은 다 하더니 그게 다 내숭이었단 말 아닙니까? 설상가상으로 하필 아내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왔고 양손에는 출산 준비물이 잔뜩 들려져 있었습니다. 여보, 나 이제 예정에 가까워져서 집으로 왔어요. 당신 바쁠까봐 출산 준비물 다 준비해놨으니까 이것만 캐리어에 들고 병원에 가면 돼요. 라며 활짝 웃어 보였는데 분명 얼마 전만 해도 예쁘고 참하던 모습이 참으로 가식적으로 보이더이다. 그녀가 무엇 때문에 저렇게 힘들게 고생하고 있는 걸 잘 알면서도 사랑한 만큼 실망스러워서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아내는 제 낌새가 뭔가 석연찮았던지 평소보다 말도 잘 붙이고 본인한테 뭐 혹시 섭섭한 게 있었냐며 허심탄회하게 털어놔보라고 자리까지 만들어줬는데도 뱃속 아기가 있어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사이에 내인은 저희 어머니가 어떻게 구워 삶았는지 한동안 연락이 안 오더라고요. 역시 우리 어머니의 능력이란 대단했죠. 아내는 예정일보다 일찍 진통을 겪었고 긴급 제왕으로 2.8kg의 어여쁜 아들 하나를 낳았습니다. 아들이라는 소리에 양가 부모님은 다들 기뻐하셨고 특히나 저희 어머니가 무척이나 기뻐하셨어요. 아이고 잘했다 우리 며느리. 고생 많았다. 누가 뭐래도 우리 집안 장수는 우리 손주다. 라며 아내를 치켜 세워주었는데 속으로 어머니 대체 어쩌시려고 그러시나 조마조마한 상태에서
미처 말리진 못하고 머리가 지끈지끈한 나머지 다 떠넘기기로 했습니다. 아내는 아이를 잘 보살피며 강한 모성애로 아이를 돌봤어요. 이런 모습을 보니까 전에 있던 사진 속 모습이 어쩌면 합성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아니 그렇게 믿고 싶을 정도로 아내가 성스러워 보이더라고요. 이리저리 마음을 못 잡은 상태에서 저는 확인이 필요했고, 아이를 재우며 사랑스럽게 아이의 볼에 잘 자라고 뽀뽀해주는 아내를 불러 무작정 해명하라고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아내가 그 사진을 보면 놀랄 줄 알았더니만 의외로 덤덤하게 받아들이더라고요. 이거 어디서 났어요? 당신이 직접 나서서 구했을 것 같진 않고 그때 결혼식에서 만난 당신인 여자친구가 건네주기라도 했나?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대로 얼어붙었고, 아내는 되려 그동안 참아왔던, 숨겨왔던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나 당신과 그거 다 알고 있어요. 당신의 옛 여자가 나한테 이미 만나서 친절하게 다 알려줬거든. 옛 여자가 낳은 아기도 당신 아이라면서요? 솔직히 당신 서류만 깨끗하지 7년 동거하고 애까지 있으면 결혼한 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나도 철없을 적 원 없이 놀기는 했지만 당신처럼 무책임하게 아이를 갖거나 7년 정도나 동거를 하진 않았어요. 당시 내 사랑에 최선을 다했고 내 인생에 최선을 다한 것뿐인데 왜 내가 당신한테 이미 지난 내 인생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 하지? 참 어이가 없네. 아내의 당돌한 대답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만 같았고, 철저히 속았다는 생각에 부들거리는 손발을 애써 감추고는 생각나는 말을 물었습니다. 그럼 그때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냐는 물음에 왜 남자를 모른다고 했던 거야? 당신만큼 남자를 잘하는 사람이 어딨다고. 과거는 그렇다 치고 이건 명백한 거짓말 아니야? 그러자 아내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아니요, 난 남자에 대해서 몰라요. 당신 같은 사람이랑 결혼한 거 보면 모르겠어요? 시어머니나 옛 여자에게 휘둘리는 멍청이인 줄 알았으면 난 거들떠도 안 봤을 거예요. 행여나 이 구실로 뭔가를 할 작정이라면 나도 똑같이 당신의 과거를 문제 삼아서 걸고 넘어갈 테니 시어머니랑 머리 싸매고 허튼 짓은 안 하는 게 좋을 거예요. 나는 남자는 모르지만 되갚아주는 법에 대해선 아주 잘 알거든요. 라고 하는데 아내는 하는 말만 들어도 가히 보통 여자는 아니었습니다. 아내가 말한 시어머니나 옛 여자에게 휘둘리는 멍청이, 그 말이 참 크게 와닿더라고요. 하지만 누구라도 저 같은 상황이면 그러지 않았을까요? 모든 건 제 의도된 바도 아니었고 원해서 이루어진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확실하게 매듭 지을 문제 또한 아니었고요. 누군들 결혼까지 한 전 여친이 낳은 아이가 제 아이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렇다고 제 아이가 뻔한 아이를 내버려 둘 수도 없었고요. 이번에도 제가 미적미적하니 제 해결사이신 어머니께서는 제가 고민하던 사이를 못 참고 뜻하신 바를 이루려고 하셨고, 아내는 뒤도 안 돌아보고 저와 이혼소송을 걸었습니다. 하며 모든 양육권과 친권은 본인이 다 가져가기로 했고 제게 막대한 위조료를 요구했네요. 저희는 아내에게 맞소송을 했으나 이미 과거의 문제이니만큼 크게 도움이 되질 않았고, 더불어 곳에 딴 사람이 생겼는지 하루아침에 마음 고쳐먹은 옛 애인에게도 양육비 소송을 당해서 만만치 않은 재산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두 아이의 아빠가 되었지만 두 아이를 제 마음대로 볼 수도 없고 원할 때 품 안에 안아줄 수도 없는 저는 아이들에게도 미혹한 아빠가 되었어요. 참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워서 사회생활도 손에 안 잡히고 정신적 고통으로 인해 살아가기조차 버거워 결국은 회사를 퇴사하게 되었던 저는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된 걸까? 제게 알려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했어요. 믿었던 어머니조차 돌이켜보니 제 길잡이는 아니었더라고요. 몇 달 동안 정처 없이 떠도는 맘으로 터덜터덜 방 안에 빈 술병들만 하나둘씩 쌓여져 가고, 문득 창밖에 머리를 내밀었을 때 그 순간 저는 믿을 수 없는 걸 발견하고야 말았습니다. 저는 맨발로 밖으로 뛰쳐나와 엘리베이터도 타질 않고 그대로 10층을 계단으로 내려왔어요. 저를 움직였던 사람은 바로 단 한 사람, 제 아내였습니다. 두꺼운 곰돌이 우주복으로 아이를 꽁꽁 싸매어 있었는데 폐인이 된 저를 한참 가엽게 쳐다보다 열개 미소를 띄우더라고요. 운이 좋네. 그냥 아이한테
네 아빠가 여기 있다고 밖에서만 보여주고 가려고 했는데. 저는 울컥해서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고 아내 앞에 무릎 꿇고 진심으로 싹싹 빌었습니다. 미안해 여보. 내가 다 잘못했어. 다 내 잘못이야. 우유부단한 것도 미안하고 당신 말 맞다나 어머니랑 옛 여자한테 끌려다닌 것도 미안하고 난 더한 놈이었으면서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당신에 대해서 실망해서 미안해. 꼭 당신한테 미안하단 말을 하고 싶었어. 용기가 없어서 이제야 하는 것도 미안해. 라고 쉴 새 없이 후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내는 잠시 깊게 생각하고서는 제 앞에 같이 무릎을 꿇어서 아이의 손을 뻗어 제 눈물을 닦아주었네요. 작은 아기의 손에 제 눈물이 적셔지자 아이가 재밌다는 듯 배시시 웃음을 지었고 전 그 웃음이 너무 예뻐서 하마터면 마음이 녹아내릴 뻔했습니다. 아이를 안고는 한참을 울었어요. 이제 당신한테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당신의 인생을 당신 손으로 설계할 수 있는 기회를 줄게요. 나와 우리 아이 손 당신의 의지대로 선택해 볼래요? 내가 선택했던 아내는 진정 멋진 여자였습니다. 아내 앞에서 저는 무릎을 꿇고 오열할 수밖에 없었고 아이러니하게도 제게 위자료를 받아 마련한 집에서 저희는 재결 앞에서 다시 새 살림을 차리게 되었네요. 아내는 쿨하게도 얘 내인의 아들도 원하면 언제든 만나라고 하면서 대신 속이지만 말아달라고 약속했습니다만 이제는 얘 내인 쪽에서 좋은 남자를 만나 아이를 친자식처럼 키우고 있으니 아이를 위해서 나타나지 말아달란 당부를 했습니다. 현명한 아내 덕에 저는 멀리서 친아들을 보고 있고 가까이서 친아들을 또 키우게 되었네요. 허나 이런 제 아내를 괘씸하게 여기며 노발대발한 어머니와는 당분간 볼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게 순조롭게 흘러갈 줄 알았더니만 뭐 하나 삐걱거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인생인가 봅니다. 이젠 부디 어머니께서도 제 선택을 존중해 주길 바라며 제가 더 이상 어머니의 품 안의 아이가 아닌 어엿한 한 가정의 가장이 되었다는 것을 인정해 주셨음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도 아내와 아들과 언제까지나 행복하게 잘 살고 싶네요. 제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연 읽어주는 연인이었습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는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